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멘트 면접법. 자,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발령 및 모멘트부터 먼저 구하면, 자, 먼저 첫 번째 발령입니다. 시그마 FY는 0. 당연히 올라가는 거 플러스가 되고요. 따라서 R AY는 P네.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MA 플러스 PA는 0. 따라서 MA는 PA. 자, MA는 PA. RYF는 P. 맞죠? 자, 2번. 힘, 모멘트, 도입니다. 첫 번째. 0이 X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을 때. 즉, 이게 뭐냐?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시그마 mx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pa 플러스 px 마이너스 mx는 0. 따라서 mx는 px 마이너스 a. 자, 첫 번째 하나 유추했고요. 두 번째 a보다 크고 x가 l보다 작을 때 mx는 0이죠. 지금 이게 식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XC는 XB는 이네요. L-3A, XC는 3분의 2A. 이게 뭐다? 도식입니다. 자, C점의 처짐 각각 수직 처짐입니다. C는 마이너스 적분 E I M X T X는 마이너스 E I 분의 1 0에서 A까지 P X 마이너스 A D X는 마이너스 E I 분의 1 2분의 P X 제곱 마이너스 P A X 0에서 A까지는 EEIPA 제곱입니다. 이거는 뭐다풀수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적분한 겁니다. YC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아, 인테그랄 아니지. 아, 인테그랄 맞대. EI분의 MX XC DX는 마이너스 EI분의 1 가자면 되고 0 A P X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X DX는 EI분의 1 3분의 P X의 3승 마이너스 PAX 제곱 플러스 PA 제곱 X 0에서 A까지 풀면 3 EI PA 3승이 됩니다. 또는 C는 마이너스 EI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PA 곱하기 A 곱하기 EI분의 1은 똑같이 나오죠? EEI의 PA제곱 YC는 마이너스 EI분의 A XC는 EI분의
EI PA제곱 곱하기 3분의 2A. 3 EI의 날라고 PA의 3승. 따라서 처진 각은 EEI의 PA3승. 처짐 수평처짐은 3EI의 PA3승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점에서 이제 이 B점에서의 처진각과 수평처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CB 구간은 힘 모멘트는 0입니다. 따라서 AC 구간의 힘 모멘트 도의 면적은 AB 구간의 면적과 동일하겠죠. 없으니까. 따라서 모멘트 면적 제1의 정의 적용하면 CB 구간 내에 모든 점의 처짐 각은 C점의 처짐 각과 동일하다. 팩트입니다. 힘멘트 없으니까 AC 구간 똑같죠. 따라서 C점의 처짐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봅시다. 처짐각은 C는 같죠? E, E, I, P, A, 3승. YP는 마이너스 E, I, M, X, X, B, D, X. 마이너스 E, I 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P, X 마이너스 A, L 마이너스 X, D, X. 이거 풀어 써서 날리면 E, I 분의 1, 3분의 P, X 3승, 마이너스 2분의 P, L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P, L, A, X. 0에서 A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6, E, I의 P, A 3승, 플러스 2, E, I의 P, L, A의 제곱은 6, E, I분의 P, A 제곱, 3L-A. 또는 YP는 마이너스 EI분의 A, XB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PA 곱하기 A 곱하기 L 플러스 3분의 2, 아 3분의 A 곱하기 EI분의 1은 똑같이 나옵니다. 6 EI PA 제곱 3L-A. 또한 CB 구간에 단선 곡선의 곡선은 기울기가 탄젠트 C인 직선입니다. 따라서 B점의 수직 처짐 YP는 C점의 수직 처짐 YC의 CB 구간의 단성 곡선의 기울기에 CB
구간의 거리를 곱한 것을 더해 주는 것. 풀었으면 YB는 YC 플러스 탄젠트 C, CB. YC 플러스 CB. 자, C는 1. 왜? 탄젠트 C는 각도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3, 2, I의 PA 삼성 플러스 2, 2, I의 PA 제곱 L 마이너스 A는 6, 2, I, PA 제곱 3L 마이너스 A. 같죠? YB는 이거는 똑같죠. 따라서 YB입니다. 또는 YB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기서 주어진 건 이것입니다. 따라서 세트 B는 EEI의 P A 제곱 3서 P에 있습니다. 아, 제곱입니다, 제곱. YB는 6 EI의 P A 제곱 3L 마이너스 A. 자, 집중하 중이 생길 때 B의 자율계로 A는 세타 B는 똑같죠? EEI PA 제곱 YB는 3EI의 PL 삼성. 자, 보세요. 모멘트 집중하 작용하는 경우에는 발림이 단면트를 도와서 C점에 천진각과 수위치점 B점에 천진각과 수위치점 C점에 B점이 작용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2022년 5월 17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